회사 나가야 네. 되고 7시 알람 울리고 있고 신경질 너무 나고 이 기지 같은 가치 투자 내 미래를 향한 기대가 오늘의 나를 살게 만듭니다.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해요? 선생님 사람은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텔미 텔미 대테대테대 텔미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왔다고 예 소원을 말해봐이 네 맘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알 수 야, 여기 진짜 김젠가 여기가? 아 김젠 스멜 스멜 아. 냄새 나. 어떻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왜 왔지? 사실 이렇게 좀 고즈넉한 시골에 와볼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 여기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그지? 이게 뭐 비록 세트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 납니다. 김재야 여기 뭐 세트장이라니 아, 무슨 그렇구나. 소리 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그냥 감각이 없어가지고. 오, 얘 네. 지금 오락가락하네. 네. 이게 시골집이잖아. 근데 그 유튜브 안에서 아. 4,500만 원짜리 시골집을 사서 거기에 입주를 하신. 오, 나 봤지. 아주 유명하신 유튜버가 계셔가지고. 오. 나는 유튜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선배님이더라고.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성함이 저기 최스타. 아 최스타. 네. MBC PD가 자기 전셋집을 돈을 빼가지고 4,500만 원으로 진짜 거의 뭐 내가 보니까 쓰러져 가는 집을 저걸 돈 주고 왜 사 싶을 정도 그 집을 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변해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 맞아. 거기 벌써 구독자가 28만이다. 우리 구독자 몇 명이지? 우리 저기. 3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어, 우리 30만 얼마 안 남았지? 얼마 안 남았지? 30만 되기까지 한 27만 명 정도 남았는데 28만 구독자 오늘은과 콜라보를 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 근데 여기서 오늘 또 주목할 거는 책을 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무려 책까지 나왔어요. 읽어봤어요? 읽어봤죠. 책이... 제목이? 제목 오늘은 아니 아, 책이 굉장히 실제로 보면 특이해요. 책이 너무 예뻐. 네. 아니 이분이 우리 최별 PD님이고 오늘은 플레임이 이제 오늘을 사는 어른들이라고 해서 옆에 이게 진짜 그 폐가가 리모델링 되는 과정을 그대로 조금 여기 재현했다고 볼 정도로 이거 누가 보면 이제 만들다 말았나 싶을 수 있겠지만 오해지, 그건 오해야. 인테리어입니다. 요즘 힙한 이거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과 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잘 펼 수 있게 그 이유로 이제 제작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읽어보셨죠? 아 읽어봤죠. 아니, 그리고 이게 읽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실제로 이 폐가가 정말 멋있게 변해가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이제 뒤로 슬슬 가면은 이 집이 어떻게 되냐면은 놀라지 마. 이렇게 돼. 이야. 아까 같은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네요. 이 영상으로 보면은 더 재밌는데 책으로 보면 덜 재밌을 것 같죠? 더 재밌어요. 진짜. 아, 더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아니 사실 책은 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덜하다. 진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네가 책을 안 봐서 그래. 아, 이 책은 달라요. 달라. 책 봤어요. 책 봤어요. 자꾸 안 봤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니 책 평소 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보는지 어떻게 아세요? 내 집에 사세요? 아,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있어가지고 상암동 가면 이제 아니, 회사에 집에서, 집에서 읽어? 아 회사에서 안 읽고. 회사에서 노트북으로 이북 봅니다. 아 이북과 이 책을 읽었을 때 전 두 가지를 느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대리 만족. 내가 시골 살이 한다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늘 상상은 하는데 실천할 순 없죠. 네. 왜냐면 당장 앞에 현실 너무 회사 나가야 되고 네. 7시 알람 울리고 있고 신경질 너무 나고 이 기지 같은 본인 얘기죠 이거. 아마 모든 회사인들의 공통된 얘기일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힐링이에요, 힐링. 영상을 보든지, 이 책을 읽든지,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그 이름 모를 좋음 있잖아요. 난생 처음 들어보고. 뭐 느낌이 있다, 감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실 딱히 이유 없이 그냥 좋잖아요. 그냥 좋죠. 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시골 감성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느낄 기회가 더더욱 없는데 그냥 이 책 보시면은 저거 비타민 한 대 맞은 것 같지 너무 힐링이 되기 때문에 네. 시골 생활 하고 싶지만
우리가 먼 미래로 미뤄두고 있는 로망 중 하나잖아요. 그걸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지만 너무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이 책과 오늘은 우리 채널이 정말 큰 힐링과 대리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순간은 없었어요? 맨날 그러지 뭐. 근데 그만 못 두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돈을 벌어야 폐가도 지금 폐가 살 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4,500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을 사는 어른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이 됐잖아요. 네. 저희도 책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습니까? 뭘 써보지 우리가? 우리가 아니, 책을 쓸 수 있을까? 난 책 쓰는 게 너무 거창한 일 같고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4,500만 원짜리 폐가를 샀다는 주제로 책을 쓰셨으니까 우리도 무언가를 샀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잡고 책을 완성시키는 게 어떨까? 좋다. 나는 어떤 것을 샀습니다. 꼭 어떤 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돈이 얼마쯤은 상관없는 거잖아.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가장 뭘 사고 싶은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 좋습니다. 일단 좀 적으면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 그 좀 집필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작가의 길로 한번 들어서 봅시다. 내가 펜을 오랜만에 드네. 아나운서인데 펜을 오랜만에 들어. 펜 어떻게 잡는 거였지? 젓가락만 쥐다 보니까 그치? 먹는 것만 춤에다가. 이게 사실 좀 가치관이 많이 반영이 되겠다. 나는 뭐뭐짜리 뭐를 샀습니다. 이게 뭐 막상 뭔가를 산다고 생각하니까 확 떠오르지가 않네. 사고 싶은 건 많은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어려워. 뭐뭐 사고 싶어? 집 사고 싶고 서울에 아파트 차도 좀 바꾸고 싶고. 너 왜 이렇게 물질적이니? 아니 그 안에서 느끼는 행복을 이제 나는 중요시 여기는 거지. 구독자를 좀 3만 명까지 살 수 있을까? 오 괜찮다. 실버 버튼 살 수 있나요? 아 뭐 사지? 근데 이거 사는 것만 생각해 신난다. 신나네 진짜. 이런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쓸 거야 일단? 나는 내 통장에 있는 현실적인 돈으로 생각을 하겠어. 500만 원으로 생각한다고? 내 통장은 뭔가 너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좀 특징이다. 관심도 평소에 없으면서 평소에 관심을 기울여. 뭘 생각해? 오케이 나 결정했어. 진짜? 아주 현실적으로. 200? 보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당장 많이 부족하지만 나 샀어. 너 샀어? 나 샀어. 뭐 샀어? 지금 공개하면 될까? 진짜 테슬라? 아마존 쿠팡? 아 이분 진짜 너무 속세에 찌들었다. 뭐야 마차야? 뭐야 이거? 뭘 그린 거야? 호박 마차야? 너 신데렐라니? 캠핑카를 살 거야. 캠핑카. 아니 왜 그럼 캠핑카를 사려고 선택을 한 거야? 저는 이제 오늘을 사는 어른들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는 사실 오늘만 사는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의 가장 젊은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죠. 바로 지금. Today. 지금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가가지고 그냥 내 몸 누일 곳 하나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터를 잡고 힐링을 할 수 있을 않을까 해서 그냥 좀 회사 생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바로 떠나고 싶어요. 우리 최별 PD랑 또 약간 생각의 맥락이 거의 비슷하시네요. 비슷해요. 대형 면허 있습니까? Nope. 대형 면허 따야지. 준비할 게 좀 많이 있으시네요. 준비할 게 많아요. 일단 1억이 당장 없어요. 지금 면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민호님은 얼마나 쓰셨어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1억. 굉장히 저기 동떨어진 이야기고요. 2천만 원짜리 미국 주식을 샀습니다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거 너무 팍팍하다 진짜. 팍팍하다뇨. 안 그래도 정말 힘든 대한민국에서 이거 보니까 막 심장이 답답하다 정말. 왜요? 요즘 주식시장 호황이에요. 힐링. 오늘은 푸릇푸릇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 진짜. 현재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미래가 없다면 현재도 없다. 가치 투자. 내 미래를 향한 기대가 오늘의 나를 살게 만듭니다. 졸리야 뭐야. 가치 투자.
이거 사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는 이유가 나중에 결국에는 뭘 하려고 살 거 아니에요? 아니 왜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주식만 사네. 저는 근데 단타를 안 합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해요? 선생님, 사람은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는 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이제 순서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살아야 합니다.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을 행복한 이거 30년 정말... 뒤에 이거 하면 뭐해? 20년 뒤에 아프면 어떡해? 선생님 삿대질은 그만해 주시고요. 아니 이렇게 성향이 다를 수가 있나요? 본인은 현재 사시고 저는 미래 살게요. 사람은 다 특성이 있는 겁니다. 다 늙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 오, 대박. 야. 책 진짜 많아. 그러니까 몇 권이야 이게? 여기 있네. 야, 이게 베스트셀러만 여기 딱. 잠깐만, 이거 뭐야? 여기 이거 내 얼굴 아니야? 여기 뭐야 이거? 졸부가 하나 있네. 뭐 이분 야. 주식 판매왕 아니야? 주식왕 아니야? 땡땡 증권의 펀드 매니저 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예. 야, 제 책이 이렇게 나왔네요, 진짜로. 너 책은 어딨냐? 여기 있다. 빈칸을 샀습니다. 와! 오늘만으로 또 바꿔주셔가지고. 센스. 오늘만 사는 어른, 박지민 글. 내가 책을 냈어? 어떡해? 너무 좀 기분 이상한데, 지금? 기분 이상하다. 이 집, 이 출판사 잘하네. 그러니까. 아, 진짜. 계약합시다, 우리. 우리 어떡해. 오늘 계약날이네.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한 장 한 장 1억짜리 캠핑카를 사는 그날까지 책을 써내려 나가면서 뉴스나이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1억짜리 캠핑카를 살 수 있는데? 볼 수 있을까? 이게 유튜브 수익이 우리가 크게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 벌지 않아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내는 그날까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의 어떤 책을 내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누구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거를 한번 적어보면서 대리만족도 해보고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도 오늘만큼은 1억짜리 캠핑카를 샀습니다. 네, 저는 2천만 원짜리 미국 주식을 샀습니다. 호우!